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에 나와 있습니다. 총 2개 동으로 나와 있는 현장이에요. 2개 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준층 포름 현장, 그리고 3룸, 그리고 복층 테라스까지 나와 있는 세대입니다. 집도 굉장히 이쁘고요. 평수도 넓습니다. 확장이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실평수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거실뷰 기준으로 봤을 때 막힘없이 뻥뻥 뚫려있는 산조망으로 사방이 열려 있습니다.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2개 동으로 나와 있고요. 뭐 겹주차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주차하시기 너무 편하게 이렇게 전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기 안쪽까지 주차 공간 상당히 넉넉하게 나와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모두 신축 건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 동네는 상당히 좋아질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바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실부터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하얀색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줄눈 시공까지 뭐 깔끔하게 다 되어 있네요. 신발장은 키 큰 장 3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고요. 수납장이 상당히 넉넉하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많게 많은 양의 신발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발장 아래는 하부띠움 시공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실 벽면도 일반 시크벽지가 아니라 이렇게 템파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블랙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우선 바닥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이 굉장히 넓고 밝습니다. 거실 사이즈 보이시나요? 이렇게 거실이 넓게 나와 있네요. 반대쪽 주방도 또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데 개방감 정말 좋네요. 진짜 거실부터 한번 자세히 볼게요. 거실에 보시면 실링팬 들어가고요. 그 앞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앞에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좀 이렇게 막힘이 없는 산조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망도 좋고요. 채광도 좋네요. 집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보일러 뭐 전혀 틀지 않았다고 하는데 집이 따뜻하네요. 보니까 거실이 너무 넓게 나와 있어요. 층고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실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가셔서 봤던 집들보다 더 넓게 나온 것 같아요. 쇼파홀은 이렇게 템파보드로 벽면이 되어 있고요. 쇼파홀도 정말 길게 나와 있네요. 쇼파 5-6인용 쇼파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 아트홀 공간 보시면요, 대형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색상도 뭐 화이트 인테리어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색감이네요. 회색 빛깔로 해서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좀 TV 큰 거 두시고요. 양쪽 벽면에다가 진열장 같은 거 추가로 두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실 크기에 제가 다시 한번 놀라네요. 너무 넓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은 우선 D자 구조로 나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있지만 이쪽에 식탁 조명등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 사무실에서 해놓은 것처럼 여기 앞쪽에 4인용 식탁 하나 더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딥해놓고 사용하니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주방 자체 사이즈가 넓다 보니까 식탁 하나 더 이렇게 배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하부장 모두 색상 구분 없이 그냥 회색 빛깔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삼국극탑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갑니다. 인덕션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스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 보시면은 이쪽 바로 옆편에 넉넉하게 두 칸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두고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또 키 큰 장이 또 있네요. 상하부장 나눠져 있는 키 큰 장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주방 환기창은 뭐 당연히 나와 있고요.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다용도실 문도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를 거실 뒤쪽 통베란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다 뭐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보일러 쪽에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로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커다란 환기창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정말 좋죠. 주방용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을 통베란다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 주방에서 거실을 보는 뷰인데요. 아, 집이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는 우선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안방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 이렇게 투명 유리로 해서 양문형으로 나와 있는데 문 여시면요. 안쪽에 시스템장 짜여져 있고 이렇게 정말 많은 양의 옷을 보관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넓게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이쁘게 잘 나와 있고요. 드레스룸 안쪽에 환기창까지 나와 있네요. 드레스룸 문이 이렇게 투명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쪽도 훤히 보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또 작은 진열장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집을 정말 인테리어로 신경을 많이 쓴집 같습니다. 이렇게 안방 사이즈 나와 있고요. 여기 안쪽은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에 환기창이 있고요. 아,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이렇게 넓습니다. 또 보면은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좀 넉넉하게 나와 있어요. 뭐 코노선반도 나와 있고요. 세면대랑 양변기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그 다음에 젠다이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넓습니다. 보면은 거실하고 주방만 이쁜 게 아니라 방도 이쁘게 잘 해놨네요. 안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서재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딩 도어 열고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방 사이즈는 넓습니다. 방 사이즈는 넓게 나왔는데 여기 그냥 뭐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꾸며진 것처럼 서재룸으로 사용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세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여기는 방 사이즈가 안방이랑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안방이 두 개인 구조네요. 방 사이즈가 안방처럼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인용 침대랑 책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침대, 더블 침대 놓으셔도 돼요. 더블 침대 놓고 붙박이장까지 놓고 설치하셔도 됩니다. 방 사이즈 그만큼 넓게 나와 있어요. 자녀분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하셔도 든든합니다. 방 사이즈가. 세 번째 방이었고요. 네 번째 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방도 사이즈가 또 넓네요. 벽지 색상은 모두 핑크톤으로 나와 있고요. 핑크톤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방이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사이즈가 또 넓어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분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하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넓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아, 집이 넓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메인 욕실도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샤워 파티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대는 당연히 나와 있고요. 코너 선반도 위아래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면대 위에 선반도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스프레이 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뭐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뭐 욕실, 주방, 거실 가릴 것 없이 모두 줄눈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포름 현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해드렸다시피 거실과 뷰도 산조망으로 굉장히 좋고요. 집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집 구조도 계속 제가 뭐 안내해드렸지만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아파트보다도 구조가 더 이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분양가도 당연히 저렴하게 나와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